안녕하십니까? 김성수 TV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예. 꼽사를 끼는 최유한 같이 돌아왔습니다. 장용진 기자는 이만희 교주를 덮치러 가요. 덮치러 가요. 꼭. 우리는 이 사람을 덮치러 갑니다. 청년 정치 진짜 경제 인진.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유, 선수도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수원시 무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 더불어민주당 예비보 임진입니다. 입이나 손으로 일하지 않고 발로 뛰어서 일하는 청년 정치와 이제는 소수보다는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진짜 경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내가 일한 만큼의 몫을 못 받고 가난한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세상. 예. 이거는 가짜 경제거든요. 그렇죠.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서민들은 여전히 힘든 거냐. 국가는 GNP가 3만 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3만 불 같은 국가이냐. 그럼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어찌 되었든 그 경제정책을 누가 펼쳐왔든 진짜 서민들이 잘 사는 경제정책이 피력돼야 되고 펼쳐져야 된다. 이 지역에서 뭐 그냥 돈이 잘 돌아야 됩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화폐 담당이 저였습니다. 아. 작년 4월에 31개 경기도 전시군이 지역화폐를 동시에 발행을 했거든요. 모세 혈관 같은 곳이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인데 거기에 파는 사과나 마켓컬리에서 파는 사과나 같은 사과입니다. 가게의 주인이든 맞아요. 음식점이나 과일 가게 사장님이든 돈이 좀 돌아야 손주 용돈도 주는 그치. 거고 아들 용돈도 주는 거고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서 여외로 유출되는 게 문제거든요. 사과 장사가 음식점도 가고 돈이 흐르게 하는 게 일단은 일본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 수당이 나가더라도 성남처럼 아동 수당을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그다음에 4차 산업 시대에 로봇들이 자동차 만들기 시작하면 뭐 노동자들도 사라질 거고 많이 줄어들죠. 그런 얘기가 끝나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여전히 똑같이 골목에는 삼겹살집, 미용실 싹 있는데 그들도 연착륙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계속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 경제도 발전되고 IT도 발전되고 하는 건데 IT, 4차 산업만 얘기하면 이 700만 자영업자는 누가 지키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완충작용이 필요하다. 그렇지. 경제활동 인구의 무국가족 종사자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4분의 1이 자영업을 하십니다. 맞아요. 복지가 경제라고 진짜 정당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이런 얘기 말고요. 수도, 전기, 가스비 이번에 못 냅니다. 세금을 못 내요. 저리 융자도 장사하신 분들은 알아요. 급전입 정말 필요합니다. 융자는 최대 많이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시중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담보 없어요. 보증 쓰게 해서 대신 제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수도 광열비 같은 부분도 재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감면도 해주고 하잖아요. 지금은 자영업자들은 재난입니다. 재난. 제가 자영업자의 대변인을 자청합니다. 부모님도 여전히 안양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사업도 한 두세 번 음식점도 해보고 했지만 망해봤고요. 이 자영업 영역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자영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국회의원은 한 명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상인들한테 장사 속이 어떠느니 뭐 하느니 말고요. 그런데 그 상인이라는 사람들이 먹고 와요. 별도의 어떤 민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자영업자와 경제정책을 논할 때는 맨날 이렇게 치부가 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수원무 유권자 여러분, 주민도 계시고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서민과 자영업자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게 국가의 의무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진짜 경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좀 행복하게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임진을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그런 세상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그럼 둥지를 조금 불러주시면 둥지를 조금 불러주세요. 아, 불러야 되는 건가? 좋다. 아, 진짜 간대. 조금만. 한 수준만. 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 거나.
여러분, 수원구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사랑 고백입니다. 자, 이런 멋진 사랑 고백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남자 임진 후보를 기억해 주십시오.